영월 스포츠파크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2021 영월 동강배 전국 족구 대회 여성부 결승 양평 오투와 스카이 엔젤스의 경기입니다. 자, 화면 오른편이 양평 오투 선수들이고요. 화면 왼쪽이 스카이 엔젤스 선수들입니다. 양평 오투의 서브로 시작되는 오늘 두 팀의 결승전입니다. 세팅이 됐고 강한 공격 첫 포인트를 만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 선수가 안진희 선수의 토스를 정확하게 읽고 네. 좋은 공격 C 방향으로 공격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이명숙 선수한테 제가 인터뷰를 잠깐 해봤어요. 네. 오늘 목표가 뭐냐? 당연히 우승입니다. 그렇죠. 컨디션 좋습니다. 자신 있는 목소리가 듣기에 좋았습니다. 네. 자, 수비 됐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강한 공격으로. 자, 살짝 빗맞았는데 자, 살려보려 했지만 오, 타고 넘어. 아, 바운드 이후에 네트를 넘어갔습니다. 예. 자, 스카이 엔젤스가 2대 0. 자, 먼저 점수 두 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시원한 첫 포인트였죠? 그렇습니다. 유현아 예.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서 수비를 했습니다만 바운드 위에 바로 넘어가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두 번째 점수였군요. 자, 가볍게 부드럽게 넘겨줬고요. 야, 빈 공간 제대로 노렸습니다. 이명숙 선수가 상대방의 공 세타 방향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네. 남자들도 하기 힘들은 이런 경기를 지금 이명숙 선수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서브도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아, 나갔죠. 자, 양평 오토가 좀처럼 지금은 예, 기세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몸이 안 풀린 건 아닌데 아직 적응이 덜 된 듯합니다. 아하. 다시 엔젤스의 서브. 자, 공격. 자, 부드럽게 맞고 띄우고 갑니다. 다시 득점 5대 0. 그렇습니다. 이명숙 선수와 한진희 세타의 지금 경기를 보면 예.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지 않나. 아, 그렇네요. 예, 초반에 예. 이 엔젤스는 초반부터 형성된 그 멤버들이 지금까지 쭉 아, 같이 가고 있어요. 호흡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대 0의 스코어. 다시 좋은 서브를 보내줬습니다. 유해숙 세터. 김은숙. 아, 기네요. 우리 김은숙 공격수가 네. 공격을 많이 해보지를 않았어요. 아. 물론 신생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 예. 좋은 공격, 좋은 수비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6대 0. 서브도 정확하게 다시 집어넣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유해석 세터 이어서 자, 이번 공격은 아웃되고 네, 맞았어요. 다시 나갔죠. 예, 예. 자, 우리 그 오투 선수들, 양평 오투 선수들 화이팅을 해서 예. 예, 실수 줄이고 좋은 경기를 하기를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7대 0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야, 이제는 코스도 바꿔서 들어간 서브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네. 자, 수비가 됐어요.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차곡차곡 첫 포인트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양평 오투인데요. 똑같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진이 이 수비수가 다 읽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매서운 공격입니다. 한윤아 선수가 왼발을 대봤습니다만 터치 아웃이 되고 말았어요. 네. 야. 지금 그 김윤숙 선수가 똑같은 서브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오투에 수비가 정확하게 돼서 좋은 공격을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자, 8대 0. 네, 토스 좋았어요. 좋죠. 네. 첫 점수가 필요한데요. 양평 네. 오투. 한진희 세터. 엔젤스 공격합니다. 네트 타고. 아, 수비 좋았어요. 아, 그러나. 야. 안타깝습니다. 예, 9대 0까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격차인데 자, 크게 앞서 있는 스카이 엔젤스의 서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살짝 불안했던 리시브인데 아, 밖에 떨어졌죠. 자, 지금은 포지션을 좀 바꿔서 또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양평 예. 오투는 공격수하고 우수비가 지금 포지션을 바꿨어요. 네. 바꿨는데 좀 전에도 터치아웃이 된 것이
공격이라든가 세타가 수비가 말이 앞서야 되는 경기인데 말이 조금 말을 너무 아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해숙 세터 이어서 공격. 자, 스핀을 한번 줘봤는데요. 예, 발바닥으로 감았습니다 공을. 네. 예. 자, 힘차게 가봤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명수 선수의 공이 아웃이 됐다고 주심의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양평 오투의 첫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네. 예. 오투. 네. 서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강한 공격 통합니다. 이명숙 선수는 아까도 한진이 토스의 공을 받아서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발코로 그러게요. 예예 비공격을 했습니다. 예. 관심 있게 보여줄 것은 지금 그 엔젤스의 후보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 네. 있는데 어느 정도 앞서가면 그 선수들이 유현아 선수라든가 또 이명희 선수가 다시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내내 좋은 서브를 보여주었었던 상황인데 자,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고 말았고요. 11대 2. 다시 준비하죠. 이번엔 우리 이명숙 선수 힘이 살아 있습니다. 네. 예. 자, 축구 선수들이 이 여성부 결승전도 함께 관전하고 있는데요. 예. 뭐 체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부가 우리 축구를 여성부 같은 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운동도 되고 좋죠. 네, 네. 자, 10점 차. 야, 이번엔 자신들의 힘으로 첫 포인트를 만듭니다. 12대 3. 그렇습니다. 유현아 선수가 원래 공격수였는데 수비를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이제 자기 위치를 놨죠.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인트도 올리고 좋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유현아 예. 선수. 예전에 그 축구를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명숙 선수의 저 공 좋은 공격을 받아야 될 우수비가 예. 엔드라인 근처에 너무 붙어 있었어요. 야, 그렇군요. 2, 3m 좀 빠져서 들어오면서 수비를 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이거 빠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자 세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김은숙 선수는 사실 수비를 많이 안 해본 선수예요. 아. 지금 그 발을 올렸습니다만 공을 끝까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제 차는 것보다 사실 보는 것 보는 것보다 이동하는 것 이게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네. 자, 세트 포인트에서 자 서브 득점 이렇게 1세트 끝 15대 3 종료된 1세트입니다. 김현수 선수의 서브를 감아서 공통으로 감아서 예. 네, 비거리가 좀 덜 나왔어요. 네, 발이 따라가지를 못했네.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양평 오트와 스카이 엔젤스의 1세트는 15대 3 스카이 엔젤스가 크게 앞선 상태로 세트 스코어 1대 0이 됐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1 영월 동강배 전국 족구대회 여성부 결승전입니다. 이제 2세트 전개가 되겠고요. 지금 엔젤스에서 선수를 바뀌었습니다. 네, 교체가 있네요. 예, 세타의 이명희 선수하고 우수비의 김연아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서브가 걸리면서 첫 포인트는 양평 O2가 2세트 챙기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투 갑니다. 지금 그 여성부의 그 수비수들의 자세를 보면 그래도 기본 자세가 돼 있어요. 자세를 낮추고 예. 예, 공을 끝까지 보는 저런 자세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도 잘 넘겨줬고요. 이명숙. 자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명숙 선수가 잘 보네요. 네. 상대 코트를 잘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선수들이 몰려있자 네. 자, 바로 또 득점까지 만드는 이명수 선수였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툭 미르는 공이 점수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깊숙하게 들어갔고요. 유해숙 세터 유현아의 공격 아하 빈곳으로 절묘하게 들어갑니다. 예 유현아 선수가 좌우 수비 후 수비
예, 가운데. 와. 예, 예. 좀 다르네요. A방향 예, 예. 쪽을 보고 정확하게 차 밀어넣었어요. 우리 오투도 지금 공격수가 현 위치대로 되고 우수비가 조금 보강만 되면 네. 그러지 만만한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네네. 네. 자, 균열을 좀 만들었던 서브입니다. 자, 어렵게 받고 자, 터치가 좀 좋지 않았어요. 네네. 지금 그 여성부나 남자부 경기를 보면은 발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 이동이 어느 정도 돼줘야 되거든요. 네. 오른발이나 왼발 대비가 발만 나가면 중심 이동이 안 따라가서 좋은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올라갑니다. 자, 임영숙 자리 잡고 공격 통합니다. 자, 땅에 떨어졌죠. 임영숙 선수가 강공으로만 가지도 않고 발끝으로 페이크성으로 밀어놓고 있어요. 네. 상대를 많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지금 여유 있는 경기를 네. 주도하고 있습니다. 야, 날카로운 서브. 자, 살리나요?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만듭니다. 아, 오, 득점이 됐어요. 네. 임영석 선수가 야. 찰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네. 공은 이미 넘어갔어요. 그렇죠. 자, 유해석 세터 이어서 유현아 준비합니다. 자, 수비 됐고요. 아. 약간은 먼 거리지만 이명숙 보냅니다. 살짝 붙여줘갖고 유현아. 야, 라인을 타고 들어갔어요. 좋은 공격. 그렇습니다. 유현아 선수 힘 살아있어요. 아, 그렇네요. 보는 눈도 정확하고 야. 지금 1세트에 비해서 지금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투가 1점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운동 능력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4대 3 한 점의 리드를 2세트는 다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양평 오투입니다. 서브를 달려 나오면서 받아주고요. 이명숙이 띄워줍니다. 자, 세트의 공격인데요. 왼발. 다시 유현아. 함성 소리 보십시오. 네, 치열합니다. 예, 예. 이명숙 자, 머리를 받아줬고요. 바로 넘겨버립니다. 유현아 연속 포인트. 앞 공격이 강공으로 나갔을 때 엔젤의 좌수비가 정확하게 수비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강공으로 가지 않고 예. 발등으로 페이크를 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야, 대단한 감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한번 공격을 해서 잘 됐을 때는 고민을 별로 안 하지만 좋은 수비로 받았을 때는 공격수는 고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또 다시 한 점 따라가는 이명숙 선수의 득점입니다. 2세트는 볼만합니다. 아, 시속 게임이 예, 될 것으로 보여요. 치열해지고 있어요. 자, 5대 4 한 점 뒤져 있는 스카이 엔젤스의 서브입니다. 엔젤의 우수비는 김현아고요. 네. 오투의 공격수는 유현아입니다. 같은 현아예요. 예, 같은 현아입니다. 현아끼리 한번 잘 하는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머리로 살짝 건드려줬고요. US 세터가 넘깁니다. 지금 오투의 수비만 어느 정도 대준다면 해볼 네. 만한 경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 다시 이명욱 선수 이렇게 통점을 만듭니다. 보통 남자들도 저 각 A각을 네. 하기 힘든 각인데 이명숙 그렇죠. 선수는 저 정도의 그 포지션에서 자리에서 A 공격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 살짝 흔들립니다. 머리로 아이고 떨어지네요. 아깝습니다. 함윤화 선수가 오른발로 수비를 할 때 할 시점에서 네. 공을 끝까지 봐줬어야 되는데 공을 끝까지 안 봤습니다. 발에 맞아서 나간 순간까지 봐줘야 되거든요. 예. 자, 이제는 한 점 차. 엔젤스가 다시 리드를 잡고 있는데 유현아 선수의 공격 막았습니다. 유현아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아, 다시 한 번 더 연속 포인트를 챙기는 이명숙입니다. 아, 우리 이명숙 공격수 인정사정 없네요. 아, 그러게요. 다시 A 공격. 예. 오투도 조금만 분발을 하면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불과 2-3개월밖에 안 됐지만 예. 2-3개월만 더 지나면 뭐 그렇죠. 괜찮은 성적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야, 지금 공격은 예. 다시 준비를 합니다. 유해숙 세터. 세팅 좋습니다. 네, 유현아 네. 어떤 공격을 보여줄까요? 자, 수비 됐고요.
밀어줬습니다. 아 회전이 회전이 기가 막힙니다. 이명숙 이명숙 선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 아까 인터뷰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네. 뭐 성적이 어떨 것 같나요? 당연히 우승이죠. 자신 있게 바로 나왔습니다. 자, 석점의 리드입니다. 스카이 엔젤스. 아 리시브가 살짝 흔들렸는데 예, 잘 받았습니다. 먼 거리 공격 준비를 하죠. 떨어지기 전에 유해숙 세터가 받고 다시 유현아 준비합니다. 자 수비가 자 됐어요. 넘기나요? 넘깁니다. 예, 아유 잘 올렸습니다. 네. 예, 잘 받고 잘 차고 야, 예. 좋은 경기라 그리고 페인트 유현아 선수가 페인트를 쳤는데 네. 예, 이명희 선수가 잘 읽었어요. 야 그렇네요. 자 결과적으로는 스카이엔젤스의 득점까지 갑니다. 9-5 넉점 차가 됩니다. 그 틈에서 이명숙 선수가 자신 있게 엔드라인 근처로 공격을 했어요. 좋은 경기, 잘하는 경기도 좋지만 다양한 선수들, 여성부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다는 이 분위기와 이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뜻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 일환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부 결승전 9-5 넉점 차. 자, 오투 유현아 다가섭니다. 자, 손이 나가네요. 네. 이명희 세타의 왼발을 맞고 나가는 걸 김연아 선수가 다급하니까 네. 손을 대고 말았어요. 바디 타치가 됐죠. 아, 예, 그렇죠. 사실 저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예, 본능적으로. 예. 이명희 선수 이명희 선수가 입을 쩍 벌렸습니다. 자, 석점 차입니다. 다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예, 받았습니다. 와, 느린 공격 보여줬는데. 엔젤스에는 좌수비 유경선 선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여유 있게 잘 수비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다시 유현아. 자, 공 떨어지죠. 예, 카바프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짝 뒤쪽에서 공격 시도.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엔드라인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예. 다시 힘을 실어서 이명숙. 오투에서 따라오나 싶었는데 우리 이명숙 선수가 더 가만 놔두지 않죠. 예. 예. 10점째를 채우고 있습니다. 10-6 넉점 차. 지금 엔젤스는 김연아 선수가 고정적으로 발등 서브를 넣고 있네요. 네. 딱 한 번 실패 후에 계속 지금 예, 좋은 서브 보여주고 있고요. 오 그대로 넘어왔어요. 우리 약간... 이명숙 선수가 놀랐습니다. 예, 살짝 당황할 수 있었는데. 예, 예. 야, 이거 겹치네요. 비슷한 방향으로 다시 재차 넣었습니다. 야, 그러게요. 받았냐? 다시 한번 받아봐. 아, 네, 그런 거였군요. 이명숙 선수 대단합니다. 예. 야, 당황할 법했지만 다시 한 번. 예. 예. 자, 넘어온 공을 야 재차 넘깁니다. 표정에서 자신이 묻어납니다. 예. 자, 11-6 지금은 잘 받아줬어요. 네네. 유현아의 공격 떨어집니다. 성공. 그렇습니다. 오투에서 지금 그 양평 오투에서 수비만 어느 정도 대주면은 유현아 선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축구로 기초를 다져진 선수. 아, 그러게요. 예. 네.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약간 의기소침이 아이고 걸리네요. 안타깝네요. 예.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뭐, 그럼요. 예예 예. 서브 실수는 다 경기 뭐, 일부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있을 수 있고 여기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잘한 그럼요. 팀입니다. 예. 5점 차에서 날카로운 서브 갑니다. 지금 수비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유현아 선수의 공격이 다시 구석으로. 유경선 선수 왼발로 잘 받았습니다. 네. 자, 이명석 어렵게 넘겨줬고요. 토스를 다시 준비합니다. 이명석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 이명희 선수가 토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을 받았을 때 다시 김연아 선수가 와서 카바프레이로 토스를 했어요. 네. 사실 그 이 족구는 공격수는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비는 수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멀티플레이를 해서 골고른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팀이야말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공격이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 아. 유연아 선수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데. 자, 이 포인트가 예. 되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더블 스코어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스카이 엔젤스 서브. 야, 이거 이렇게 끝 마지막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5대 7 스카이 엔젤스가 1, 2세트를 모두 가볍게 예, 정리하면서 양평 O2를 제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김윤석 선수 열심히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만 뭐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던 여성부 예. 결승전 15대 3, 15대 7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스카이 엔젤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